어제 엄마가 그 저기 인어하고 전과목하고 끝나고 바로 엄마가 있는데 좀 와달라고 했어요. 오, 그랬군요. TH1입니다. 뭐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뭘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말을 그쵸. 배웠어요. 오, 그쵸. 우리 같이 점심 식사를 만들어 보자.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make lunch는 무슨 뜻이에요? 저녁 식사를 만들다. 점심이겠지. 저녁 식사 아니고. 저녁 식사를 만들자 하고 싶으면, 저녁 식사를 만들자 하고 싶으면 뭐? Make dinner. make dinner죠. 그래서 점심 식사를 만들다 이고요. 그렇다면 make의 뜻이 뭡니까? 만들다. 만들다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시. 그렇죠.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 전문. 자, 그럼 같이 하자 했으니까, 그래, 같이 하자라고 답할 수도 있고, 아, 나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볼까요? Wait. Great, good idea. Okay. 하면 되겠죠. Sounds good. 이런 것도 있어요. Great. 그러면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둘이 뭐 하겠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Make 만들자. lunch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해요? 네.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자, make sandwiches. 샌드위치 만들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샌드위치는 무슨 씨인데? 샌드위치는 어떤 이름씨? 이름씨죠. 이름씨면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우리가 영어랑 우리말에 다른 점이 있다 했죠. 영어의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한글인지 그렇죠. 셀 영어인지. 수 있는지 없는지고. 그 다음에 셀수 있다면 그게 하나가 나왔는지 여러 개인지. 만약에 샌드위치 한 개만 만들자고 그랬으면. Let's make a sandwich. 됐습니까? 샌드위치 셀수 있는데 여러 개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죠. 그럼 여기에 제안했으니까 또 답할 수 있겠네요. Great. Great, good idea. Sounds good. Let's Sounds do good. it. Great. Let's Let's make cookie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오케이, 이런 단어가 원래 모습이겠죠. 맞습니까? 얘는 Cookie. 쿠키죠. 쿠키는 그렇다면 셀 수가 있어요.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 개를 만들자 했고요. 제안했으니까 또 답할 겁니다. Good Good idea. idea. Good idea. 아무래도 오늘은 비슷한 거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배울 것 같네요. 잘했습니다.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